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동영상들에서 얼굴에서 하관이라는 부분은 이콧 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길이로 눈이 크면 상안면부가 작아 보이고 코가 높으면 중안면부가 작아 보이고 또 하관에서는 입이 있으므로 입의 크기가 커지면 하관 여백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똑같은 하관의 크기나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관이 축소되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하관의 길이가 여기 보시다시피 콧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상수라고 하니까 이 까만 화살표의 길이가 상수라고 하니까, 아니, 그게 왜 상수냐고, 그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뭐, 턱끝 축소, 뭐, 돌려깎기 하는 게 아니냐고, 질문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영상 후속편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우선, 여기 콧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의 뼈 중에서, 여기 그 위턱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 위턱의 이 크기를 줄이는 게, 양악수술이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양악수술에서의 그 절골 위치가, 그러니까 뼈를 자르는 위치가 빨간 화살표 부분이므로, 콧구멍에 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턱뼈의 이 수직 길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여기 아래쪽에 까만 화살표처럼, 이 절골된, 상악골에 절골된 뼈가, 까만 화살표처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악골의 수직 길이가 양악수술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다음으로 콧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 중에서 이 아래쪽, 이 아래쪽 그 아래 턱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그림은 긴 턱을 줄이는 뼈 수술 방법에 대해서 묘사한 성형외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 왼쪽에 빗금친 부분의 뼈를 잘라내서 빼어내어 버린 다음 아래쪽에 뼈를 위쪽으로 붙여서 오른쪽과 같이 턱 끝에 수직 길이를 줄인다는 것인데요. 요즘엔 뭐 이런 수술 방식을 약간씩 변형해서 뭐 V라인 턱끝 축소 혹은 뭐 T절골 등으로 수술명을 붙인 이러한 턱끝 수술들이 바로 이러한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뼈가 줄어든 것은 보이지만 살이, 턱 살이 줄어든 윤곽선은 보이지 않는데요. 그 성형외과 교과서에 있는 그또 다른 그림은 뼈만 그려놓은 게 아니고 콧등, 코끝, 인중, 입술 라인과 턱끝 라인을 뼈 모양과 함께 같이 그려놓고 있는데요. 이 왼쪽에 뼈를 수술해서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뼈를 위쪽으로 이렇게 붙여 놓으면 이 피부 표면 라인도 이렇게 줄어들 것이라는 상상도를 그려 놓았습니다만 뼈가 1cm 줄어들면 살도 1cm 줄어들 것이라는 그 단순한 생각에서 나온 잘못된 그림이 되겠습니다. 즉, 뼈가 줄어들게 되면 턱살이 잉여될 것인데 그러한 고려 없이 그려 놓은 그림입니다. 즉,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이분은 턱끝 축소 수술을 받으신 분으로 아래 턱 뼈는 빨간 점선까지 짧아져 있습니다만 정면에서 보이는 턱의 길이는 파란 화살표의 길이가 아니라 까만 화살표의 길이만큼이 되어서 아래 턱뼈 라인이 빨간 점선까지 위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전혀 짧아져 보이지 않는, 오히려 여기처럼 어떨 때는 턱살이 더 처지게 되어서 원래 턱보다도 더 길어 보이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은 이렇게 웃는 표정을 지을 때더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입꼬리를 올리는 대광대 근육이 입술주위 조직을 이렇게 뒤로 잡아당기게 되면 턱끝뼈 위에 있던 턱끝살이 그 턱끝뼈의 키가 이렇게 작아짐으로 인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텐트의 폴대가 짧아지면 텐트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오른쪽과 같이 이 떨어진 턱끝살을 왼쪽과 같이 다시 턱뼈를 이식해서 앞으로 이렇게 내민다는 것은 뭐 현실적이지 않고요. 예쁘지도 않겠죠. 그 왼쪽과 같은 그 이렇게 솟아난 턱끝을 그 물컹물컹한 필러를 주사해서 저렇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육질이 더 추가됨으로 턱끝에 덜렁덜렁한 살에 더 필러가 들어가고 물컹물컹해져서 턱끝살이 더 처지는 잘못된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런 처진 턱살은 긴 턱을 줄이면서 육질이 잉여될 때도 발생하는데요. 이것이 일명 마녀턱이라고 해서 나이가 들면 저절로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잉여된 육질, 처진 턱끝살을 이 노란선 방향으로 절제해야 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는 턱 아래쪽 접힌 라인을 따라서 이와 같이 절개를 한 다음에 잉여된 육질을 절제하고 봉합하는 방법인데요. 뭐 흉터가 뭐 남는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 흉터가 턱살 이 아래쪽에 있게 되어서 정면에서는 뭐그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관, 즉 콧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의 이 하관 길이를 줄이는 데 있어서 이 턱끝 축소, 뭐 V라인 턱끝 축소라든가 돌려깎기라든가 T절골을 해서 이 뼈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 잉여된 조직이 마녀턱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광대뼈가 이렇게 잡고 있는 이 볼살을 광대뼈 축소술을 하면은 이렇게 볼이 처지거나 아니면 이제 사각턱으로 인해서 보톡스를 맞았는데 사각턱이 없어짐으로써 여기 불독살이 생긴다거나 하는 육질 잉여와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맨그 동영상에서 맨 앞에서 이제 그 성형외과 교과서에 나온 그런 교과서를 저희가 배웠기 때문에 저희 성형외과 전문의들도 아, 이렇게 뼈를 줄이면 턱끝이 작아지겠구나 하는 상상에 살고 있다가 실제로 수술을 해보니까 이렇게 턱끝살이 처지는 부작용이 발생한 그런 뼈 아픈 경험이 있게 되겠는데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상상 속으로 하는 그 합리주의적인 생각하고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얻는 그런 지식하고는 약간 좀 괴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상상의 나래를 펴서 막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을 실사구시적인 그런 측면으로 해서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예방하는 방법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